거주지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상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다시 요즘 말로 환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 같아 보이세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댐에는요, 90도에 가까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그 댐에 매달려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소금 성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분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에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다름 아닌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요, 자연적으로 염분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일정 수준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원시시대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 인류들은 주로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나 다른 육식동물들이 이미 섭취한 소금 성분이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졌죠. 농사를 지으니까요, 이제 육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낮아졌고요. 따라서 소금의 성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인류가 최초로 정착지를 결정했던 공간은 대부분 인근에서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바닷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보면요, 뭐 금광이라든가 석탄 광산 못지않은 거대 규모의 소금 광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 있죠? 소금 그 광산 같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내륙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직접적으로 얻기 어려운 지역들은요, 교역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소금을 사오거나 소금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러한 인류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지명을 보면 할이나 할레로 들어오는 지명들이 많은데요. 이 할과 할레라는 명칭이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이트 위치라든가 넨트 위치라든가 이렇게 위치라는 단어로 끝나는 지명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위치입니다. 과거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매매하는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밖에 소금에 대한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여러 언어 속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도요, 사실 솔트, 소금의 어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샐러드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샐러드의 샐러드도 역시 솔트, 소금의 어원을 기인합니다. 예전에는 야채에 드레싱을 입히는 게 거의 소금 말고는 없었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맛을 위해서 소금을 곁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곁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거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는 선사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생존과 관련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